경상남도의 한 초등학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부터 이 학교에서도 유상급식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뭐 무슨 밥이었어요? 김치볶음밥. 밥. 도시락. 네, 도시락. 네, 도시락. 간단. 엄마 밥이 더 맛있겠네. 네. 근데 엄마가 힘들어요. 밥이에요. 우리 경상남도만 하고 있죠. 유상급식. 봐봐, 우리 경상남도만 유상급식 한다고요. 점심 아이들도 급식에 대해 뭔가 들은 얘기가 많은 것 같죠. 근데 요즘 어른들이 급식 갖고 말이 많잖아. 네. 무슨 얘긴지 알아? 네. 급식 안 된다고. 어떤 이상한 사람 아저씨가요. 이제부터요 무료 말고요 급식을 돈을 내라 해서요 엄마들이 도시락 싸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어떤 이상한 아저씨 이분이죠. 처음 경남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노인 털리 사업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다시 없도록. 하지만 임기 4년을 다시 거머쥔 뒤로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밥보다도 공부가 우선이 아니냐. 거참 이상하죠. 2년여 사이에 이렇게 돌변해버리다뇨. 엄마들은 뿔이 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내 아이 밥 먹는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자,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른 아침. 부엌에서 덕주 씨가 분주합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요. 막상 사고 어저께도 싸고 보니까요. 아, 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오늘 또 도시락 반찬은 뭘 하지? 이런 고민을 덕주 씨는 여태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적어도 지난 3월까진 말이죠. 전체로 무상급식 들어간 거는 합천이 처음이니까 저희가 도시락 싸본 적이 없어요. 도시락 해봤자 이제 운동회 때나 소풍 때, 그 외에는 진짜 없어요. 학교 급식 당연한 듯 여기고 살았으니 새삼 아이 밥 양에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애들이 다 양이 다르군요. 예, 작은 놈은 좀 작게. 제가 아까는 그거는 이제 친구 거. 이건 우리 큰아들 거. 형편이 못 되는 반 친구까지 한둘씩 나눠 맡으며 엄마들은 전교생 72명의 도시락을 싸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시작된 유상급식을 반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왜 애들은 먹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냐 이건 거예요. 잘 먹고 있는데. 애들 먹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가지는 안 하거든요. 설마 이까지는 해고 중간에는 본복은 안 하겠나 그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도시락을 싸갈 때 끝까지는 생각은 못했어요. 엄마표 도시락 하나에 아이들은 소풍날 마냥 신이 났습니다. 하지요. 그래도 교문에 떡하니 걸린 현수막의 의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갑자기 유상급식으로 돌리니까. 도시락 등교는 엄마들 방식의 선전포고입니다. 다들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집회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뭐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게 도시락 싸서 급식을 거부하는 게 뭐 우리가 안 사 먹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난해 가을 급식 지원 안 하겠다. 홍준표 지사가 선언했을 때도 설마 했습니다. 아, 내 머리 자를 때 올 걸 그랬나? 왜냐하면 엄마들은 동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도시락은 몇 시에 샀은 거예요? 11시 반부터 샀어요. 그럼 집에 가까우니까 따뜻한 거 먹이려고.
사실 도시락을 싸면서 엄마들은 급식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친환경도 많이 쓰시고 먹는 거는 정말 괜찮아서 계속 무상이 아닌 뭐 무상으로 급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하필이면 왜 또 경상남도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사실 저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애가 셋이에요. 한 달에 급식비를 세 명을 다 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이사를 가야 되나? 도지사께서는 그냥 길을 꽉 막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고 계셔서 저희도 너무 답답해요. 밥보다 공부? 그건 도지사가 엄마들 맘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엄마들은요, 공부보다 아이들 잘 먹고 잘 자라주는 게 제일이죠. 애들 좋아할 만한 걸로 싸보내니 반찬이 다 엇비슷하죠. 그래서 급식이 중요하기도 한 건데요. 시끌벅적해야 할 급식실은 개점 휴업 상태. 그동안 만들어놓은 학교 급식 시스템이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장기적으로 도시락을 사온다. 이래 되면 학교에서도 그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 제재할 그거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사회는 유기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도시락을 사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또 우리가 이 급식소에 있는 또 영양사님이라든지 또 이 조리사님 이런 분들의 또 이런 문제도 또 저 이 걸려져 있거든요. 이 자체가 전부 다. 엄마도 교장 선생님도 아이들도 왜 이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료했다가 갑자기 바뀌니까요. 왜 갑자기 그 돈을 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무상급식 비용은 원칙대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부 시당 군수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 일주일 뒤 경남의 18개 시군 단체장들도 급식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지난달 19일 도의회는 도지사가 새로 제안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버렸습니다. 그 시각 도의회 앞 경남도민의 항의와 외침은 경찰의 차벽에 막혀버렸습니다. 유상급식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급식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도지사의 독단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그 정치인이 뭐 애들 그 뭐 20만, 한 30만 가까이 먹는 밥을 그렇게 뭐 도민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으면 선거 때 자기가 정책으로 공약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묻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도지사에 대한 강렬한 배신감, 엄마들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불통,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 그 마음을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어메다 아이가 제대로 자식 안 키웠다. 벚꽃이 팡팡 터지는 4월. 경남 엄마들은 요즘 활짝 핀 봄꽃마저 야속하답니다. 벼랑간 전국 유일의 급식비가 0원인 지역이 되고 보니 그 타격은 산간 벽지의 작은 학교에까지 봄꽃 번지듯 이어져 올라갑니다. 굽이굽이 국도를 따라 도착한 곳 해발 800고지. 지리산 중턱에 위치한 청학동입니다. 아시죠?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일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마을인데요. 이번엔 이곳 학부모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등교 거부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는데요. 얼마 전 학교에서 날아온 스쿨뱅킹 동의서를 보고서 더 결심을 굳혔답니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밥하는 것보다 중요해. 해야지. 목계 같은 경우는 상담벽지라 보니까 돌봄이나 또 수학여행, 체험학습들이 대부분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쿨뱅킹을 이용할 일이 없었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갑자기 그냥 급식비 그 스쿨뱅킹 동의서가 온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엄마들의 또 이걸 그 통장에서 빼가야 되기 때문에 통장 번호나 또 그 통장 주인의 주민번호랑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청학동은 지난 1977년부터 지역민이 공동으로 학교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무려 30여 년째 그 전통을 지키는 게 다음 세대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죠. 우리 학교 여기 있는 묵계초등학교는 옛날부터 급지였고 옛날부터 무상급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실행시켜달라는 이야기지. 뭐 새롭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 그 권리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현재 묵계초등학교 전교생은 67명인데요. 이렇게 학생 수가 적은 산간벽지 학교일수록 급식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급식비가 3,100원에서 300원 사이? 한 개 보통 2,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을수록 급식비가 조금 그 나눠지는 비분이 있어서 저 뭐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 큰 돈이에요. 1,200명 이상의 큰 학교는요. 급식비가 2,000원도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단가는 올라가는데요. 100명 이하 작은 학교는 한 끼 가격이 3,080원이나 됩니다. 경남에만 이런 작은 학교가 200곳이 넘는데요. 한 끼 3,080원이면 한 달 6만 원 정도고요. 1년이면 60만 원이 넘습니다. 모든 걸 다 감수해야 돼. 대부분 농산촌 학부모들에겐 정말 부담스러운 액수죠. 귀농을 해서 그나마 좋았던 게 아이들 교육, 뭐 저희가 원래 뭐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작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는데 다 도시처럼 막 이렇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기타 비용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시골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만 부지런히 우리 먹을 것 땅에서 가꾸고 이러면 굶진 않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곳 학부모회에선 다 같이 급식비를 내지 말자고 정했습니다. 어른들의 결정을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잘 설명하는 게 또 하나의 숙제였죠. 우리 애가 어제 점심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엄마 돈 냈어? 이렇게.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너네는 똑같이 그냥 원래대로 먹으면 돼. 이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았지? 이랬거든요. 또 우리는 언제까지 급식비를 안 내는 걸로 버틸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가야 하나? 계속 착잡한 거예요, 마음은. 어떤 아이도 눈칫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엄마들 걱정입니다. 사실 의무급식 이전에는 공공연한 차별이 존재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로로 이렇게 내줬거든요. 지금은 스쿨뱅킹하고 하면 표 안 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로로 이렇게 내주면 얘들이 급식비 내는 애들과 안 내는 애들이 표가 나요. 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참 못된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현장에 직접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못된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뒤로 가라면서 너 급식비 안 내잖아. 이렇게 하면서 길을 죽인 애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유상급식일 때. 또 다른 사각지대도 생길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상자는 아니면서 사실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급식비를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사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급식비를 못 내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또 독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일단 돈이 들어와야 우리 급식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교육이지 급식이 그냥 한 끼 밥이라고 생각하는 난 그 자체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말이죠.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상처가 생길 곳이 또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의 학교는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써왔는데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발주하거든요. 쌀도 양이 많으니까. 또 되도록이면
예, 쌀하고 잡쌀은 합친 거 쓰려고 다들 애를 써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마저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급식비 예산 꼴찌.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무급식이 시작된 곳이 또 바로 이곳 경남이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곳이죠. 그래서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2006년도부터 이 주민 발의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던 것을 2007년에 당시 새누리당 군 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급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자발적으로 그게 조금씩 퍼져나간 거예요. 합천군도 지난 2009년부터 군 전체 의무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군수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무상급식 한 거는 네. 목적은 인구를 증가하고 교육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은 좀 달라요. 지금 내가 그때 할 때하고는 목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말하기는 곤란한데 네. 전체 급식을 한다는 거는 좀 네. 문제가 있어요. 뭐 부잣집이 해야 된다, 없는 집이 해야 된다 같이 엎어놓고 전부 급식을 시킨다는 건 그건 조금. 이유야 어쨌든 전국 최초 전면 무상급식 실시. 그 시기와 맞물려 소규모 친환경 농가가 늘기 시작했는데요. 그 농가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지난 7일 취재진이 찾은 합천 대목리. 마을 입구 밭 한쪽에 버려진 양파가 수북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4월 말이면 합천 급식 같은 경우는 조생종 양파가 나와요. 그 저희도 올해 이제 급식이 힘들어서 못 판 양파를 이제 오늘 제가 직원들한테 폐기 처분해라고. 세 자녀의 엄마이자 15년째 친환경 농사를 고집해온 미영 씨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안 내던 급식비에 올해 농사는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3주 전에 이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 뭐 이리저리 뭐 플랜카드 들어야 되고 급식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찾아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농사를 지금 제대로 못 찍고 있는 상황 사실이 그래요. 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비용도 정성도 일반 농사의 몇 곱절. 학교라는 거래처가 있어 유지를 해왔습니다. 합천의 유기토마토 굉장히 영양사들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학교가 제일 최고의 단가에 이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수입이 한 50% 되는데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막힌 상황이고 농사가 이제 뭐 마냥 즐겁지는 않죠. 일도 좀 고되면서 더 고되지면서 그렇죠. 학교 급식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부산에 있는 학교 급식 물류센터인데요. 양산의 한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배송 일을 하는 용태 씨가 매일 들르는 곳입니다. 저 학교별로 이런 데 다 써붙여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물량을 갖다 놓으면 아침에 이제 기사분들이 와서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자기 학교 가는 배송지로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는 겁니다. 학교 급식 시장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가장 든든한 판로입니다. 한번 거래를 터놓으면요, 길게는 1년씩 연간 계약도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거죠. 미리 계획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유상으로 바뀌니까는 이는 친환경보다는 일반으로 우리가 받았어야 하겠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로 해갖고 아마 물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용태 씨가 일하는 양산의 친환경 영농조합.
친환경 농가 5곳이 뭉쳤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요. 몇 년간 계속 상승세였죠. 지난해엔 양산 지역 15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꾸준히 납품했습니다. 그러던 게 경남 급식비 지원 중단이 예고되면서 지난달엔 10개로 줄어버렸습니다. 양산 간 학교 급식 차지하는 저희들 회사 전체 매출을 봤을 때 한 5,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경영상의 애로사항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양산은 물론 경남 곳곳에 뿌리내린 친환경 유통망. 그 바탕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가 초발단이었어요. 그렇자 그러면서 점점점 요즘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뭐 농가 살리기다 점점 운동이 확산화되면서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무상급식 지원금 자체가 거의 친환경으로 또 농축산물 지역 경제 살리기 하는데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식단표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한 방에 도미노 현상으로 주르륵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되죠. 학교는 급식비를 지원받아서 일반 농산물보다 안전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편성하는 금액과 함께 4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만약 시장 군수님, 시장님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만약 그 자기들은 편성해도 된다고 하면 그 시에 갈 돈은 전부 그 좀 어려운 시군으로 재정 보전을 도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눈치 안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어서 하부기관이니까 방법이 없어. 어디서 지시를 해버리니까. 우리 도에서 전부 예산 받아야 되고 국가 예산 다 받아야 되는데 아들 밥 주고 싶지. 그거는 당연히 주고 싶지. 주고 싶지만도 저우서 그래 난 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홍준표 지사가 풀어놓은 방식이 어쨌든 예산권을 들어서 시군을 엇박하다시피 해서 무상급식을 시군도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까지 같이 엎치러져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 시보다 오히려 군에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더 큰 에너지로 분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의무급식 중단은 농가들의 생계도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로컬푸드라고 하는 어떤 선진국형 농업이라고 할 때요. 핵심은 급식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공동체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거 아니면 수입 농산물을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할 것이냐. 그 중간에 급식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보다는 그 지역 경제 그리고 좁게 보면은 지역 농민들에 가는 혜택 이런 식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럼 급식비 예산으로 편성됐어야 할 643억은 어디로 갔을까?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사용하려 합니다. 경남에서 나온 거.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무급식 대신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란 걸 내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이 돌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선 내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가난증명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존심 다쳐가며 받는 혜택은 50만 원짜리 교육복지카드. 솔직히 서민지원학습 이거는 굳이 해야 되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그 50만 원 카드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카드로 어디 쓸 때는 어디 있을까 가요. 엄마들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막상 도시 쪽은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더라도 이 시골 쪽은 솔직히 활용하려도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급식비 삼킨 것도 못마땅한데
과잉 홍보에 나선 경남도 때문에 엄마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한번 집중을 해주고. 그리고 각 면에서 학교로 전화를 해서 신상 정보를 빼갔어요. 각 면에서 전부 다 정보를 빼갖고 가고 저기 있는 말라 언니의 아들은 중학생인데 아이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그 받아내라고 그런 전화까지 몇 번씩 와. 뭐 시군과 도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모양입니다. 한동안 엄마들은 동면 사무소의 친절한 안내 문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자 토 일요일 연장 근무 소식까지 도착했습니다. 아, 6시까지 합니다. 아, 예. 6시까지 하세요. 내일은 일요일은 몇 시까지 하세요? 일요일도 6시까지 하고요.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거 뭐 서민 자녀 교육 예, 예. 그거 지원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된 게 아니라고. 예. 그런데 이렇게 먼저 예, 하시면 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도 동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더 황당했습니다. 어떤 학교 교장님 선생님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신청 웬만하면 다 되니까 누구든지 빨리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나서서 막 학부모 회 그 총회 때 막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군에서 직접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면서 이제 군에서 이제 압력을 교장님한테 주는 거고 지역의 교장 선생님은 저 먼 도교육청의 교육관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군수님의 이 입김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구나. 합천 지역에선 도시락 등교가 조금씩 번져가고 있답니다. 이제 농사가 바빠질 계절이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죠. 엄청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하도 옛날 어머님들은 뭐 반일 해가면서 뭐 시부모님께 모셔가면서 그렇게 뭐 도시락도 몇 개씩 쌌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비하면 소화하긴 하나 이제 도시락이 나는 부담이 예 되게 부담스럽죠. 합천 초계초 엄마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일주일 동안 도시락 등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세연이가 보세요. 세연이가 사는 가회 지역은 초중등 학생 다 해야 63명. 일단 학교에서도 뜻은 잘 모아진 편이었습니다. 그냥 언뜻 들었는데 오늘 시위한다고. 오, 동조하시는 분위기에서 다 도시락 싸신대? 오. 먹지 말고 거기 가서 먹지 말고. 아하. 다시 이제 의무급식으로 돌려달라는 시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도시락 급식이지만 애들하고 이렇게 예 다양한 반찬을 놔두고 막 먹게 생각하는 그건 또 조금 나름대로 재미가 있네요. 재밌게 친구들이랑 밥 먹자. 갔다 와. 갔다 올게. 이거는 빼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란히 탁자 앞에 앉은 엄마 아빠. 종이에 맡아서 쓰면 되지. 달력 뒷면에 손팻말 9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알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 손팻말의 목적이겠죠. 사람 강조해야 되겠죠. 머나먼 경남지사보다 그나마 우리 군수님 마음은 어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 군수님이 항상 이런 말을 잘 쓰시거든요. 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하시는데 우리도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하면서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럭을 몰고 밭으로 나가야 할 오전 시간. 학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혼자 도시락 등교를 시켰던 경선 씨. 한 거 보여줄게. 자. 아무래도 찬밥이 좀 묻지지. 잘했어, 잘했어. 아니 많이 안 하겠네. 그래서 고무신 신고. 학교 온다고 화장하고 차려입고 그럴 새가 없었습니다. 구호 한 바퀴 외치고 얼른 밭으로 일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옷을 지금. 검은 깃발까지 가슴에 걸고
엄마들은 결연하게 읍내로 향해 나갑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의무급식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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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님들 매우 조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인가 좀 어설프죠. 도지사 편드는 합천군수 각성하라! 각성하라! 하청한 군수 각성하라!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들어주는 이도 하나 없는데요. 농촌 현실 외면하는 묵묵히 농사 짓고 살아온 이들에게 참 어색한 경험입니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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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요. 조용해 좀 하라 말이야. 맨날 그 사람 봐요. 하도 소리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런 처음이죠? 처음이죠. 숨 죽이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부로 밭에서. 내 세금은 다 냈다. 내 아가들이 밥 먹이나. 애들 밥 숟가락 빼앗은 홍준표 도지사 당신부터 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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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철에 뭔 짓이냐. 무상급식 재개하라. 재개하라.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 그래도 영 우리만의 아우성은 아니었나 봅니다. 가위가 들썩들썩하다 진짜. 저는 여기 옆에 일하다가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거든요. 여기 이제 다 졸업하고 네, 복 받았죠. 그때까지는 무상급식을 했으니까. 아버님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손자 걱정에 역정 나신 할배도 있네요. 아버님 나가 없는 분 앞장서가 나가 강의하러 뛰기인데. 예, 아버님은 믿는다 예. 저 노령님은 그거 다 가지고 손자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내 어제 아래부터 죽이 시작한다 아이가 지금. 그렇구만요.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젊은 엄마들한테 힘 좀 많이 주소. 일사가 될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좀 대책을 좀 쉬어야 쉽지 않은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품은 엄마가 얼마나 강한지 이번에 한번 보여줄 참입니다. 물러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러날 수도 없지. 그러면 이제 한 판 붙는 거야, 전면전은. 근데 주민 소환에는 좀 복병이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할 거라 생각하고 하는 싸움은 없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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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은 모두의 민심을 대변해 줄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 무소불위 권력을 쥐어준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지사님이 하는 행동은 민생에 대한 반역이고요. 그렇죠. 쿠데타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통영시 의회에서도 그 약간 거의 폭력적인 거죠. 도의회 자치단체장 취임 1년 후부터 주민 소환이 가능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1년까지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밥 한 숟갈 떠넘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다는 걸 몰라서 너 없이 번듯이 살아가는 게 난 안 된다는 걸 알아.